19년 순수능 37번. Clearly,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좀 명백하게라는 말로 시작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도식적 지식. 도식적 지식이라는 건그 마인드맵 그리는 거 있죠? 마인드맵. 그렇죠. 뭐 그림처럼 이렇게 쭉뭐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어 있고 이거 도식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된다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그러니까 여기에 and고 ing 병렬구조. Guiding your understanding.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뭐 이렇게 좀잘 바른 길로 이끌면서 또 enable to 나왔죠.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를 재구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할수 없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재구성하도록 할수 있게 해주면서 도식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도식적 지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understanding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reconstructed things you cannot remember.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schematic knowledge가 뭐가 좋은지, 이 도식적 지식, 그러니까 도식적 knowledge라는 게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은 but이네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But schematic knowledge can also hurt you. 아,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schematic knowledge의 안 좋은 점이 뭐 A하고 B에 다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C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되겠죠.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해서 네거티브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Also hurt you.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그렇죠. 뭐뭐를 촉진시키는 거네요. 네거티브한 걸 촉진시키네요. 부정적인 걸. 뭐에 있어서 어떤 인지와 기억에 있어서라는 얘기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식적 지식이 뭐가 안 좋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hurt you 할수 있는데 뭐 하면서 어떤 에러, 오류가 막 많이 프로모트하면 촉진시키다니까. 분사구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지와 기억에서의 뭔가 오류가 발생 잘 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으니까 네거티브한 면을 또 얘기하겠죠. 부정적인 면을. 게다가 the types of errors produced by schemata are quite predictable. 까지 일단 여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끝이죠. 그래서 그러한 뭐그 오류의 종류, 그렇죠? 뭐든 스키마타 하면은 뭐그 도식이죠. 도식. 아까 스키매틱의 명사형이죠. 도식에 의해서 생성된 그러한 오류의 종류들이 꽤 어떻다?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 도식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겨난 에러가 꽤 예측 가능하다. predictable 하다 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제 풀어주는 말을 한다고 이게 땡땡 찍어놓은 거죠. 이게 곰 아니죠. 곰이면 어베어나 더베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동사죠. 명령문으로 하고 있네요. 하세요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bear in mind 뭐 해라 명심하라는 얘기죠. bear in mind 겉만든 대시고요. bear in mind that sche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and so they tell you in essence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오케이, 그래서 명심하라고 했는데 뭘 명심하냐? 데디야, 도식들이 뭐 한다? 요약한다. 도식이 또 요약한다고 했어요.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여러분들의 기억, 어떤 경험의 넓은 어떤 방대한 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경험의 이 방대한 양을 summarize. 일반적인 패턴을 요약해버린다. And so, 뭐 데이는 뭐그 대신 왔죠. 뭐야 스키마타 대신 왔죠. 그리고 and so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스키마타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줍니다. 그렇죠? In essence 어찌 본질적으로 What's the typical or ordinary? 무엇이 전형적이고 또 일반적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어디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in a certain situation, in a given situation. 오케이,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정리해 보면 도식에 의해서 생성된 오류들의 형태가 아주 뻔하다고 얘기했어요. 도식에 의해서 quite predictable의 뜻이 뭐꽤 너무 뻔해. 도식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오류가 너무 뻔한데
도식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의 일반적인 패턴을 너무 축약시켜 버린단 말이야. 서머라이즈 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본질적이고 무엇이 전형적이고 일반적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럼 맨날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고 사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식적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디테일들이 사라져 버리죠. 여기에 뭐 사실은 A-1이 있었고 B-3이 있었고 C-4가 있었는데 이런 게다 없어져. 그러면 뭐 A, B, C가 일어났으면 D가 생기지만 A-1과 B-2와 C-3이 생기면 F라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전부 다 날려버린 서머라이즈를 심하게 그러니까 지나친 일반화 알죠?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예측하게 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존이죠. 어떤 의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게 not도 없고 못지도 않으니까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어떤 의존이라도 뭐에 대한 의존?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어떤 의존이라도 그러니까 will be shaped. 형성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 뭐에 대한 정보? what's normal. 그렇죠? 무엇이 저 평범한 일인가, 무엇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에 대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그러므로 또 나왔어요. 그러므로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event, your schemata will lead you to fill in thes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setting.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뭐 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동안 어떤 뭐 주변 상황 판단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란 얘기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죠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도식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빈틈,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디테일을 놓친 것들을 자기 멋대로 채우도록 도식적 사고, 지나친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도식적 사고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빈틈, 사실 여러분 놓친 그러한 디테일을 그냥 일반적인 것들로 채워놓는단 말이야. 뭐를 가지고 채워놓는데 fill A with B죠. 이러한 갭들 뭐를 가지고 with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in that situation 그러한 상황 그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넣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Likewise 떴습니다. 접속부사 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읽어봤더니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대한 뭐가 schemata knowledge에 대한 지나친 reliance가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will be shaped 형성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what's normal 그래서 아 그냥 디테일한 걸 날려버리는 걸 얘기한 거 노멀에 여기 쌍따옴표 있는 게뭐 일반적인 상황 이걸 일반화시키면 지나친 노멀라이즈의 오류에 대한 얘기죠 노멀라이즈 일반화죠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죠 지나친 제너럴라이즈 노멀라이즈에 의해서 그 여러분들 놓친 디테일을 뭐 한다? 이러한 뻥뻥 빈 거죠. 그렇죠? Knowledge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what's typical 그러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게 존재한다면 your schemata will fill the gaps with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에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이나 what's normally in place 또는 what's normal 똑같은 얘기죠. 일반화를 계속 시킨다는 얘기예요. As a result,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의 결과로서 a reliance on schemata will inevitably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그래서 올바나 than the world really is. And schemata will make the past schemata 그래서 reliance on schemata will make the past seem more regular than The past actually was. past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키마타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저 피할 수 없이 make a do죠. 세상을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만들 수 없다. 어떻게 더저 일반적, 평범하게 일반화시켜서 than the world really is. 실제 세상의 형태보다도 더 노멀하게 보일 수 할 수밖에 없고 and reliance on schemata will make the past. 세상을 또 과거를 뭐 만들도 보이도록 더 일반적, regular나 뭐 normal이나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n the past actually was. 과거가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더 regular하고 normal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화를 지금 이제 여기에 schemata knowledge가 뭐 도식적 사고니까 디테일한 걸 내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도식적 사고의 안 좋은 점은 지나치게 뭐 한다라는 거, 지나치게 summarize 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서머라이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이 날라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can't recall 하는 거나 can't notice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노멀한 상태, 일반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서 그걸 feel, gap이 생기죠. gap이 생기는 걸 노멀한 걸 가지고서 노멀한 것에 대한 knowledge로 feel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노멀라이즈가 지나치게 되고 제너럴라이즈 일반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와는 다른 게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